오늘은요, 릴 오르코스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. 지금 보시면,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 지금 오르코스, 이게 코르크로 된 그런 재질의 오르코스가 지금 다 깨졌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실을 교체를 할 겁니다. 일단 100원짜리 동전으로요. 뚜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열어주시고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안에 있는 걸 빼주시고요. 지금 이건 오르쿠스는 수명이 다해서 제가 바꿔줄 거고요.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제가 교체할, 여기다가 이걸로 일단은 임시로 제가 교체를 해놓을 텐데요. 교체할 오르쿠스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동전으로 여시고, 여기다 이제 옮겨줄 겁니다. 이 물질이 있는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. 그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체결해 주시고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복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물질들은 제거를 하시고요. 우르쿠스도 이렇게 빠셔가지고 중간중간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집어넣으시고.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우르쿠스 체결이 끝났고요.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르쿠스가 이렇게 회전이 원활하게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체결이 된 겁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여러분들도 집에서 우르쿠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